네, 봄바람이 불고 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부산에는 정열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세계인이 사랑하는 매력적인 해양도시 365일 뜨거운 정열이 넘치는 다이나믹 부산. 남미 느낌이 훨씬 나는 것 같아요. 남미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가슴 뜨거운 도시 부산에 더 핫한 것이 상륙했다. 눈으로 입으로 즐기는 중남미의 매력, 그 정열의 현장 속으로 후딱 따라온나. 남미를 느낄 수 있는 부산의 또 다른 곳, 입구에서부터 심장을 뛰게 하는 정열의 리듬. 보기만 해도 매료될 듯한 이것이 바로 마성의 남미 댄스. 차차차 탱고와는 달리 조금은 생소한 동작인데 이건 어떤 춤인가요? 바차차 레이지 공연이라고요. 남미에서 유행하는 춤인데 27, 28, 29일 날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대회도 있고요. 아니, 바차차의 매력은 뭔가요? 젊음 유지의 비결? 제가 42이거든요. 어머나, 진짜 어려 보이시네요. 피부가 예술입니다. 잠시 눈을 뗀 사이? 와. 이번 대회에 나갈 의상인데요. 최종 리허설 때문에 갈아입었어요. 정말 다 맛있으세요. 라틴의 화끈한 정열을 몸소 보여주는 화려한 동작과 교감을 중요시하는 바차타의 무한 매력까지. 라틴 댄스 페스티벌에서 펼쳐질 화려한 무대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정열적인 남미 댄스를 보고 싶다면 부산으로 오세요. 가슴으로 라틴을 느꼈다면 이번엔 눈과 입으로 느낄 차례. 야경이 아름다운 해운대 앞에 한 음식점에 사람들 빈틈없이 꽉 자리를 메웠는데, 곳곳에 걸려있는 소품 하나에도 화려한 남미의 향취가 물씬 풍겨오는 이곳. 되게 남미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이 앞에 바다도 있고 또 뭐 안에 사람도 북적북적한게 참 분위기가 으스러 좋네요. 이국적이네요. 살아있는 부산을 닮은 싱싱한 해산물과 정열의 남미를 쏙 빼닮은 매콤한 요리로 시선 강탈. 국적 불문 취향 저격에 나선 남미풍 요리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짬밥 피칸테라고 매콤한 오일에 마늘 새우 넣고 만든 짬밥입니다. 신토불이 한국 사람부터 유럽 남미인의 입맛까지 모두 완벽히 접수. La comida española es muy parecida a la de México, muy picante, muy familiar, mucha cerveza. Mucho marisco, muy rica. 점점 무르익어가는 부산의 밤. 남미 느낌이 훨씬 나는 것 같아요. 남미 느낌? 요리 맛있어. 중남미를 만나러 부산으로 오세요. 부산에서 만나는 중남미의 매력에 푹 빠져보는 건 어떨지. 지금 바로 부산으로 고고고!